어떤 빵이야. 나이스. 징어다 들어와. 오 왔다. 왔다 빵이야. 나이스. 야 박는다. 들어와. 야 기적이다 기적. 오오오. 30m. 와 때려 박는데 쌍거리다.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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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공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 혹시 통영에서 배를 타고 3시간가량 달려서 우리나라 바다 홍도 동남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노려볼 대상 두 종류는 서캐드 오징어를 잡아볼 거고요. 1월 2월 오징어 낚시 먼바다 사이즈 좋은 오징어 낚시 본격적인 이제 시즌이 시작된다고 알려드리는 것도 있고 오늘 다시 한번 또 오징어 얼굴 확인하러 나와봤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나왔을 때 수온이 17도가량 찍혔고 수온이 비교적 겨울 바다 수온 치고는 좀 많이 높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15도대로 수온이 떨어졌지만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서 이제 진짜 본 시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오징어 낚시 궁뎅이를 흔들든 낚싯대를 흔들든 열심히 흔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오늘 사용하는 장비는 두 가지입니다. 베이트대 하나 그리고 스피닝대 하나 두 가지를 사용할 거고 한 대는 한치대고요 한 대는 오모리 전용대입니다. 자 오늘 채비는 스피닝 베이트 둘 다 합산은 0.85로 동일하고요 쇼크리드 3호 연결하고 둘 다 간단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오모리 돌에 달고요 밑에 뽕돌 30호 가지줄 매다 주고 애기 삼봉애기 꽁치 좀 전에 제가 썬그려 가지고 이렇게 감았습니다. 생맥기로 해서 오늘 또 공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부터 해서 계속 며칠간은 지금 생맥기의 반응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생맥기로 시작하고 분위기 봐서 상황 봐서 오늘 오징어를 전문적으로 놀이로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다양하게 채비를 쓰시니까 상황 보고 생맥기로 처음엔 좀 고집을 하다가 애기나 스틱에 탄다 그럼 바로 교체를 해서 오늘 현장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낚시라는 게 특히 낚시라는 게 꽝도 많고 저는 바다에 나오면 꽝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꽝을 쳐보신 적이 있으시죠? 더구나 더 겨울 낚시는 꽝이 더 많고 그리고 이 먼바다 겨울 낚시는 기상여건 상황에 따라서 정말 조항이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낚시 가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잡나요? 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없다고 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서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난이 가서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내가 갔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낚싯대를 담가보고 밤이 깊어져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선장님도 어부들도 낚시인들도 모르는 겁니다. 담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몇 마리 잡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에 대략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빵마리에서 100마리까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이제 도착하면 이제 밥을 먹고 그렇게 먼바다 낚시는 시작이 됩니다. 밥은 뭐 선사마다 틀려요. 도시락 주는 데 있고 배마다 좀 틀린 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먼바다 낚시 이렇게 나오면 밥이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입맛 까다로우신 분들은 맛있는 것 좀 챙겨 갖고 오시고요. 간식 요기할 거 시간 타임이 길기 때문에 먹을 거 에너지 바 이런 거 좋아하는 까까 이런 거 사탕 마실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 간단하게 또 챙겨 오시면 요깃거리 하면서 그렇게 깊은 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캐스팅 시작합니다. 여기 총수심이 100m 나오거든요. 오징어 낚시는 수심 100m권에서 보통 이루어지고요. 보통 무는층이 다르긴 한데 초반 스타트는 100에서 80m 사이에서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0m, 60m권 까지 멈출 때도 있고 아니면 얘들이 활성도가 좋거나 뭐 먹이 여건이 좀 좋은 상황이 오면 30m, 20m권까지도 올라옵니다. 자 아직 74m 내려갔어요. 자 바닥 찍었습니다. 자 들어갔고 한두 바퀴 감고 오늘 한치대 써요. 한치대 요 로드는 오슬로 C1이라는 한치 전용대고요. 여러분들의 눈의 편함을 위해서 초리대와 이 힘새가 좋은 낚싯대를 오늘 선택을 했고요. 일단 배가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낚싯대 한 대로 운영을 하고요. 안정이 되고 확인이 되면 로드 두 대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왔어? 왔다 오징어 씨가 크다. 다 올라왔다 왔다. 나이스. 오케이 야 굿! 이제 오기 시작한다. 누가 안 나와? 꼭 34? 34? 오나 보자고 왔다 빠졌다. 안녕 잘가. 오징어 20m 올라옵니다 여러분. 3 2 4 4 가만요 내가 줄 잡아서 올릴게. 왔다 조금만 더 잡았다. 나이스. 반백님 히트다! 빠지면 안 돼! 올라온다, 징어다. 돌리고. 올라온다. 스틱이다, 스틱. 나이스! 오호! 우와!
스틱에 물었네요. 스틱에 반응을 해준다 이제. 자, 40m 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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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아따 어서. 야차 깎고 물어라 물어라. 아, 스틱을 다시 흔들어 볼까. 뭐 안 먹고 한 5단 6단 해갖고 일단 스틱 채비를 만들어 보자. 이 각시랑 뽀뽀해야 되는데 맨날 이 라인에다가 뽀뽀해서 될 일인가 모르겠다. 왔다고? 어, 한 마리 물었고. 어, 딱 굴럭굴럭한다. 어, 딱 올라온다. 스틱이네. 샤, 나이스. 스틱이 나왔나, 스틱이. 채비 뭐예요? 스틱, 스틱. 스틱, 스틱. 이따, 이따, 너, 나이스. 나이스. 스틱이 문다. 자, 이 과메탈 25호. 줄줄이 스틱. 블루, 핑크, 레드 다 썩었습니다. 그죠? 자, 스틱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40m. 둘, 셋. 도플링 40m. 둘, 셋. 도플링 42m. 점점 위에서 쳐주면서 내려갈게요. 42. 둘, 도플링. 고기 많을 때는 이렇게 내려주다가 한 번씩 서밍만 딱 해줘도 고기 탁 물거든요. 내려주다가 서밍. 드르르 떨어지다가 탁 멈추면 그때 물거든. 내려가다가 라인이 탁 서거나 아니면 다시 리액션을 줄 때 덜 커다할 거예요. 왔다. 왔다 빵이야. 나이스. 징어다. 들어와. 들어와. 60m. 왔다리 빵이야요. 나이스. 가자. 들어와. 들어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슈나이 한 마리 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아, 입질 하나 텐션 딱 사라지면서 오징어다 왔다 바로 느껴졌습니다. 올라와라. 25m 남았고요. 오오오오오. 그냥 온다 그냥 온다 그냥 와야 된다. 힘 안 써대. 이놈아 이놈아. 오케이. 자, 액션 스틱 액션 착착 주고 폴링 중에 라인이 계속 가라앉아야 되는데 안 가라앉는 그런 입질로 이어졌고요. 바로 슬랙 라인 회수해서 여유줄 감은 후에 챔질을 왔다빵에 해버렸습니다. 자, 통영권 사로징어 왔다빵입니다. 나이스. 아, 기분 너무 좋은데. 나이스. 자,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액션 주다가 아이고 챙거. 요게 희열이죠. 액션 착착. 그 다음에 폴링 쫙 주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서버렸어요. 지금처럼. 아, 왔는데. 오, 왔다. 나이스. 왔다빵이야. 몇 번 건들더라고. 왔다 또 왔다. 와, 덜크덩 했다. 좋습니다. 몇 번 건들디만 탁 걸리네요. 아싸리. 기분 너무 좋다 이렇게 탁 걸릴 때. 자, 5m, 4m, 자, 3m, 2m. 자, 올라갑니다. 이리 온다 이리 온다 이리 온다. 야, 요번 메탈이가. 야, 다리 하나 물렸다. 오이구야. 아슬아슬하게 올라왔다. 야, 진짜 아슬아슬하게 올랐다. 스틱이 다리 하나 싹 미열 걸렸다 이거. 간당간당하게 올라온 어순입니다.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계속 층을 지금 40에서 50m, 60m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끌어올려도 보고 내려도 보고 탐색하는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는 40m에서 걸려들었습니다. 야, 옆에 왔네. 내가 봤다. 내가 봤어. 야,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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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이. 나도 깜짝 놀랐네. 찍으러 가다가 옆에 찍으러 가다가 오오오 방다. 이야, 사이 나이스. 합니다. 굿굿굿. 옆에 왔다고 옆에 딱 찍으러 갔네. 바로 제 손에 입질이 전달돼가지고. 오순아, 내랑 친하잖아. 아니, 오빠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싼거리로 와뿌라 마파네. 버저비터 싼거리 한번 가자. 오빠 이러다 굶어 죽는다. 오순아, 빨리 물어봐라. 왔다. 왔다 빵이야. 나이스. 야, 박는다. 들어와. 야, 기적이다 기적. 오오오. 30m. 와, 때려 박는데 쌍거리다.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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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쌍거리다 쌍거리. 옆에도 왔고. 가자 가자 일로나. 와, 이거 쌍거리 같은데. 와, 무거워요. 안 감긴다 안 감겨. 오오, 참아라 참아라. 제발 뒤 와야 된다. 일로나 일로나. 오, 저 진짜 무거운데. 두 마리가 차는 것 같다 느낌이. 와, 빨려 들어간다 100m로. 사이즈. 어, 쌍거리. 대박! 대박! 나이스! 굿, 굿! 이거죠, 이거죠. 쌍거리, 쌍거리. 이게 뭐고? 쌍거리까지 나와주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에 오징어 쌍거리까지 나와주네요. 아이고 추운 날 고생을 시키더니 시원한 손맛 한번 보여주네요. 오징어가 세 마리네? 바다가 나올 때마다 상황이 어렵네요. 안 되는 날 너무 안 되고 되는 날은 너무 잘 되고, 보시는 분들도 이걸 보고 왔다가 기대를 했다가 왔는데 너무 힘들고, 저도 그래요. 영상을 만들고 하는 입장에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기복이 너무 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낚시는 뭐다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야 또 간절해지고, 또 아쉬움이 있어야 또 가고 싶고, 한 게 또 낚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 잡은 오징어를 들고 와서 집에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오늘 해볼 요리는 오징어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오징어 숙회, 오징어 통찜, 오징어 버터구이, 오징어 국, 오징어로 해먹을 수 있는 요리 해먹을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오삼불고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퐁퐁퐁퐁퐁퐁퐁 잡고 꽉 끝! 간단하죠? 중간에 썰 자르고 오징어 이렇게 몸통, 날개, 다리 다 넣었습니다. 먹기 좋게 금성그려서 그냥 넣고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 설탕 하나, 둘, 셋, 진간장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쫀데기 하나, 둘, 고소하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됐고요. 양파 넣고 다시마늘 짧게 그래서 조금 양념 배야 되니까. 이야, 이런 거 맛있겠네요. 오늘 메인 메뉴는 갓 잡은 오징어 그리고 삼겹살의 조합으로 오삼불고기가 탄생했습니다. 비주얼은 일단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 계란찜, 좋은 날 좋은 데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계란찜 일단 먹어볼게요. 성공! 맛있다! 간딱됐다! 쌍수가 좀 없는 게 아쉽긴 한데요. 올리고 오징어 요 갈집살 해갖고 시집가도 되겠는데요. 장가가 아니고, 장가 자꾸 장가 가라 하시는데 장가가 아니고 시집가면 되겠어요. 잘하나야 태순이 TV로 바꿔야 되겠다. 맛있는데요? 이거 내가 한 거 맞나? 맛있다. 삼겹살 하나 올리고 오징어도 올리고 앙!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나 잘한다. 오징어 맛있다. 오징어 맛있네요. 삼겹살보다 오징어에 손이 가네요. 와, 오늘 성공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와갖고 좀 피곤해도 한 보람이 있다. 또 가시 어땠다? 오빠 알아서 먹게. 짠. 왔다 빵이야. 와 진짜 맛있네. 와 맛있다. 쫙 다 풀리네 뭔가. 한겨울 오징어 낚시 정말 어렵습니다. 안 나오는 날도 많고, 나온다 하더라도 기대만큼의 그 즐거움의 조각은 아니지만, 겨울철 잠시나마 꾹꾹거리는 오징어 손맛 보고, 그리고 입속에 들어왔을 때 꾹꾹 치고 나가는 이 오징어의 입맛을 봤습니다. 오늘 정말 또 벌벌 떨다 와서 맛있게 먹고 푹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